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송지혜 사장님이시죠? 네. 리튬의 클린맥스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께서 창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노동 강도가 좀 어때요? 여자들은 청소를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주 업무가 청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되게 그거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을까? 네네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혹시 처음에 청소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하게 됐어요. 남편이, 네. 청소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교육을 들어갔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여성분이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좀 더 꼼꼼한 그런 작업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들은 좋아하세요. 꼼꼼하게 더 잘해줄 것 같다라고 해서 좋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들어가서도 뭐 편하게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니까. 네. 아, 그런 장점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건지? 아니, 부업이에요. 부업으로? 네. 그럼 혹시 다른 일 하시는 거는? 네, 저는 이제 오전 근무만 해요. 오전에만 해서. 네네. 오후에 이제 스케줄이 나오면 이제 오후 스케줄만 하는 거죠. 아, 오후 스케줄만? 네. 그렇게 해서 수익 자체. 그래도 하루에 그냥... 이제 뭐 스케줄이 많다라고 하면은 한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두세 번? 네. 보통 우리가 잡을 때는 보통 1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그 정도 수익. 괜찮아요. 아, 그렇네요. 네. 오후 작업만 쳐갖고 많이 벌을 때는 웬만한 남자보단 낫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업을 해볼까. 그러니까요. 숫자가 지금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데. 그러면 혹시 스케줄 관리는 혹시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시죠? 스케줄은 저희 남편이 잡아요. 남편이 잡아서 일단 남편은 전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전업으로 하고. 이제 오후 시간대에 이제 가까운 데나 이런 데 이렇게 잡아서 잡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나중 되면은 오히려 그 박하 사장님보다 더 많은 수개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는데요. 수개권이 굉장히요. 엄마들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요. 공감대가. 그러니까요. 엄마니까. 특히나 좀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보통 습식 청소하러 갔을 때, 네. 뭐 반려견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아이의 소변 작업도 그렇지만, 네. 사실 여성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네.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장점이 되게 많네요. 그럼요. 저는 어깨에다가 스팀 메고, 종이에다 장비 들고 열심히 가요. 근데 예전보다 이게 지금 장비 자체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무거웠습니다. 이게 건식만도 되게 무거웠고, 거기 습식까지 닦고 하려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건식과 습식이 되는 그 청소에 이제 한 번에 세트로 딱 묶였잖아요. 하나로. 많이 간소화가 되고 무게도 많이 줄어가고, 여성분들이 접근하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건식 청소만 있었는데, 네. 요즘에 습식 청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객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침대에다 오줌을 싸는 것도 많고, 습식적으로 해서 이제 얼룩까지도 지워지게끔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도 컬비 장비를 13년 전부터 이제 사용을 했다가, 네. 이 건식으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얼룩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도 이 얼룩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건식 습식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하는 입장에도 좋고, 소비자들도 얼룩 제거라든지 냄새 제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부수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한 이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홈케어 쪽으로 세탁기 에어컨 쪽을 하면서 고객님 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할 수 있는 매트리스 케어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인스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다 해요. 남편이 다 하는데 블로그 같은 작업들은 이제 제가 하죠. 아, 솔직히 엄마들이라는 이런 특성이 힘들어요. 누구 작업까지 하는 게. 정말. 애기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출근했다가, 이제 막 청소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목줘야 되는데, 또 저녁까지 또. 그치. 애기들 또 먹여야 되고, 저는 거의 하루에 세 집 가면은 한 집 정도? 그러니까, 1일 1블로그. 1일 1블로그가 제일 어려운 건데.
수요는 어떤 것 같습니까? 수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스 정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비수기 선수들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크게 무너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사이클들이 없이 항상 유지해서 갈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전에는 이 건식해요, 습식해요, 뭐 매트리스를 청소를 할 수 있어, 휴발을 청소할 수 있어 이런 자체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매스컴에 뜨고 블로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그것도 하나하나도 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이런데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나 이거 받았는데 괜찮더라. 맞아요. 아, 진짜 냄새도 많이 났는데 냄새도 안 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죠. 이런 좀 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과연 수요자가 얼마나 되느냐. 예전에는 사실상 매트리스 케어를 잘 안 했었어요. 안 했죠. 네, 거의 사람 잘 안 했는데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거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자기 PR도 하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거를 봤을 때 나한테 시키고 싶은 느낌. 그래서 나 여기다 맡기고 싶다.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바로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저기에 전업으로 돌아갈까?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남자들 전업보다 나은데. 남편하고 한번 싸워보려고요. 경제박채? 네. 이게 됩니다. 이게 뭐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걱정보다는 일단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내일 그 송재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이 아이템에 대한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품질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지수도 올라가고 네. 노동자도 행복하고 네? 소비자도 행복하고 네. 장비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면서 쓰면 장비도 좋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파이팅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